저 아십니까? 유명한 투자자 제이스리 대표님이시잖아요. 저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본인 소개를 하실 차례 같네요. 아, 그 대표님이 운영하는 헤지펀드에 저의 자금을 맡기려고 전했다가 거절당했습니다. 보기 좋게. 예, 제가 만들어놓은 허들이 좀 높긴 하죠. 불분명한 돈의 출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정확해서요. 예, 그럼 이만. 맞네. 당신 생각났어. 서운한데요? 이제야 기억해 주시고. 블랙머니만 움직이는 주식쟁이가 배도훈 옆에 왜 붙어 있을까? 아, 이거 구린 냄새가 너무 나네. 아, 작년에 투자를 잘못하는 바람에 형통을 차게 돼서 배도훈 사모님 모시면서 월급이라도 받을 처지가 돼서. 미리 경고해 두는데 지금 YJ 흔들린다고 적기다 싶어 주식 매입해서 장난칠 생각하지 마시오.